저희가 한 2만 개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서 네. 공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이게 시장이 변화가 돼버려가지고 아마 한 몇 억 더 되지 싶은데요. 요톱이 15,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15,000원이면 와... 예, 네, 좋습니다. 네. 9,500원 정도에 저희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컷! 이거 제가 다 사갈게요. 제가 다 사갈게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우리 같이 공구해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랜턴이 100개, 200개 있는 곳부터 정말 대량으로 많은 물건들을 지금 창고에 재여 있는 분들까지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요. 두 번째 편은 지금 제가 경북 고령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케인그랜드 주식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어차피 창고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케인그랜드 주식회사에 왔고요. 들어가서 또 어떤 제품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KM그랜드 주식회사 법량 대표 오택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또 사연이 있는지 제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공구브라더스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네.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전화를 제가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급한 마음에. 맞습니다. 네. 바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도 이런 프로가 있다는 건 네.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사실은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 제품을 하게 된 계기는 마리아마 제품의 큰 SSG를 팔면서 네. 과수원의 전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한 2만 개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서 네. 공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이게 시장이 변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요즘 이제 공구 네. 시장 흐름이 너무 빠르게 네. 바뀌는 추세다 보니까 네. 네.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은 많이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각각 한 2천 개씩 있다가 보니까 오늘 근데 제품이 어떤 제품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하나는 무선 그라인더라고요. 배터리를 가지고 그라인더를 대용해 쓰는 겁니다. 네, 충전 그라인더. 그렇죠. 네. 배터리는 마키다 배터리 호환인가요? 예, 저희가 국내에서 마키다 배터리 호환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장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전 톱이라고 네. 4인치 제일 가벼운 한 손잡이 톱입니다. 네, 가지 치는 용. 예, 네. 그것도 한 2천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돈으로만 환산을 하더라도 아마 한 몇 억 더 되지 싶은데요. 야, 그만큼 많은 재고가 있다라면, 야, 이게 정말 많은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품을 일단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나가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야, 여기가 창고인가요, 대표님? 예, 여기 외부 창고입니다. 와. 저희가 이런 창고가 한 10동 정도 있습니다. 야. 와. 물건이 다릅니다, 역시. 제가 지금 재고가 있다는 건 이쪽이 네. 그라인드 제품이고요. 네. 이쪽이 톱 제품입니다. 아, 일단 제품 한번 볼까요, 대표님? 예. 예. 자, 일단은, 와, 충전 그라인더네요. 예, 무선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야, 이것도 한창 초창기에 3, 4년 전에 정말 많이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예전에 배터리하고 해서 저희가 소비자 가격을 약 2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네. 야, 그래서 안전 커버랑 사용 설명서, 렌치, 그리고 핸들 손잡이까지 네.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지금 1단, 2단, 3단으로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예, 그리고 요거는 아~ 한 손잡이 충전 톱입니다. 야, 톱날도 여분이 두 개나 들어있네요. 예, 여분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야. 배터리는 맹 마키다 호환 배터리고요. 네. 야,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이 판매를 했던 제품이라서. 네. 5, 6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아, 그쵸. 일단 요 베어툴과 그라인더 베어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요 배터리하고 마키다 호환이기 때문에 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둘 다 워낙 기존에도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고 검증이 된 제품이라서 제품을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톱 같은 경우에는요. 충전 미니톱 본체 그리고 여분의 톱날이
두 개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촛날 하나에 보통 한 4, 5천 원 정도에 맞습니다. 보통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라인더의 경우 충전 그라인더 본체, 그리고 안전 커버, 핸들,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6, 7만원 선에 베어툴로 판매를 하셨었고, 그라인더는 맨 한 6, 7만원 선에 판매를 하셨었나요? 얼마나? 한 8, 9만원 정도. 8, 9만원 선에 베어툴 기준. 그래서 이제 재고가 지금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정도에 또 판매를 해주실지가. 저희는 이게 지금 한국에서 테무나 알리가 아, 그렇죠. 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가격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네. 조금만 더 붙여서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한 3만 5천 원 선 네. 예, 요거는 2만 원 선 네. 그러면 아마 제가 팔아서 적자일 겁니다. 어차피 네, 그렇죠. 적자는 적자일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공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금방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진짜 알리나 테무 때문에 정말 많은 이 도매 업체분들 그리고 공구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편 영상이 올라갔을 때 뭐 알리나 테무에서 랜턴 뭐 두세 개만 사도 무료 배송으로 2,000원, 3,000원에 살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테무나 이런 곳에서 뭐 2만원에 살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제품은 일단 인증도 받지 않았고요. 예스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지금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내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다 똑같은 현실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국내 안정 인증을 맞지 않으면 네. 국내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요. 네. 이게 국내 안전 인증을 통과하려면 중국 제품 최소한 10번은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고 검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합격 맞는 네.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 인증 비용이라든가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특히 배터리가 꼽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리나 테무는 AS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에 타서 뭐 날아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인사사고 났을 때 문제는 기계의 결함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그 배상 책임 보험도 들어놨고 그리고 또 대리점에서 안전 교육도 시키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무상 AS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상대합니다. 저희는 1억짜리 뭐 5천만 원짜리 SS기도 공급하고 또 기본적으로 살포기 마리아마 살포기 같으면 거의 90만 원대 고가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팔아서 문제가 생기고 AS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큰 제품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 고성능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저가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점을 소비자들께서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제가 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감동입니다, 대표님. 와, 진짜 이렇게 또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AS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지금 전부 다 전국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소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알리나 테무가 싸다, 거기가 더 싸, 이 싼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수적인 더 중요한 부분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이 그라인더가 지금 3만 5천원 예. 그리고 톱이 한 2만 원 선에 예. 팔자고 하셨는데요. 예.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사가고 싶습니다. 제가 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 소비자분들을 위한 이런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요. 예. 지난번 시간에는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제가 예. 이렇게 애누리를 쳐버리니까 왜 그까지 가서 힘드신 분한테 애누리를 많이 하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도 제 임무는 어차피 이 제품을 대표님께서는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고 예. 되도록이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소비자분들에게 다 가는 게 영상을 찍는 취지다 보니까 요 톱이 15,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리고 그라인더는 지금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예. 테무든 알리든 한 3만원은 줘야 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한 예. 25,000원. 예. 테무든 알리든 못 덤빌 수 있도록. 예, 예. 좋습니다. 예. 저희 제품. 네. 케인그랜드 제품 또 마리아마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마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만 더 기울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와. 그리고 단 네. 하나 더 붙이면 네. 저희들 아마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쇼핑몰. 네. 관심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2,000원을 DC해드립니다. 저희 네. 쇼핑몰에서. 저는 제 원칙이 아직까지 물건을 착불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 제품을. 그 가격에 두 가지 제품을 다 저희들 현물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불 택배비 3,000원, 3,500원에 저희 거 관심 등록하시면 2,000원. 네. 그럼 한 5,000원에서 5,500원이 빠지면 이게 거의 한 9,500원 정도에 저희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컷! 이거 제가 다 사갈게요. 제가 다 사갈게요. 앞으로 마리아마 제품, 케앤그랜드 제품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와, 야, 이건 지금 영상이 올라가면 정말로 순식간에 완판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톱이 배송비 포함 15,000원에 쿠폰 2,000원 받고, 그러면 10,000원에 톱날도 지금 4,5,000원짜리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라인더도 25,000원에 무료 배송에 쿠폰 받으면 그 20,000원에 사시는 건데요. 지금 이 제품도 그렇고 그라인더도 그렇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사용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은데 배터리는 지금 별도로? 네, 배터리는 네. 국내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별도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라인더도 제가 먹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송은 하루에 몇 개까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또 인력이라든가 택배가 나갈 수 있는 또 제한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결제가 되고 이틀 안에는 배송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쓰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결제를 해놓고 물건이 도착 안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결제를 하시고 이틀 안에는 저희 공장에서는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진짜 이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와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이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케앤그랜드와 마루야마 브랜드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예. 저희 쇼핑몰에 네. 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제 이름하고요. 네.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7시 전, 밤 10시 이후는 전화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대 정도 수량 한정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다 판매가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당연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같이 공구해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케앤그랜드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았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공구 유튜버를 하고 있고 공구라는 이 분야 쪽에 있다 보니까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정말로 알리나 테무 이런 이 사이트들에서 공구들을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업체들의 피해가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은 너무 저렴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 가성비로 뭐 한번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사서 쓰는 게 너무나도 유용한 게 사실이지만 특히나 배터리가 꽂히거나 전기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 인증을 받는 게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브랜드를 걸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에게 가서 혹시라도 이 사고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무와 알리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의 금액이 훨씬 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지금 엄청 많은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닿는 한 계속 돌면서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재어 있는 악성 재고들을 업체 입장에서는 또 좀 빼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